백민준 68 읽기입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It's time to get out. 의 뜻은? 그렇죠. 이겁니다.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야. 됐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get up과 together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get up의 뜻은? 일어나다인데, 그렇다면 뜻이 하다시, get이 하다시니까, 그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다 했죠? 뭐뭐가 있었죠? 일어나기 위한,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어. 제일 먼저는, 일어나는 것. 그 다음, 일어나기, 아이고, 일어나기 위하여. 또, 일어나기 위한, 여기 있고요. 똑같은 거고요. 네 가지 뜻은 일어나서 뭐뭐 해서요. 그 중에서 이네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일어나기 위한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대인 거다? 어떤 시대에서 시간을 꾸며주고 있어? 시간은 시간인데 밥 먹을 시간도 아니고 학교 갈 시간도 아니고 어떤 together 하기 위한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어날 시간입니다. 일어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et up.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이 뜻은 오늘은 시험을 치른다. 영어스럽게 오케이, 저 오늘 시험 쳐야 돼요. Today I have a test. 됐습니까? 그러면 테스트란 대답 듣고 싶어? 시험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시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오늘 너뭐 치니?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렇죠. 그래서, do you have?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re is my watch? 의 뜻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시계 한번 길어봤죠? 한번 길어봤죠? 남자야, 여자야, 여러 개야.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그거 어딨어? Where is it? 내 시계 어딨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렇죠. 그래서 is it? 해서 묻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표현, 영어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Where's my watch? 오케이. 그리고 다음 문장. 6:13. 애 뜻은? 됐습니까? 6시 13분이에요. 그러면 6:13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6시 13분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 물어봐요?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시간 묻는 표현 그렇죠? What time is it?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It's 6:13.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장 Number 13. This is bad luck. 이 뜻은? 그 숫자는 This의 뜻은? 뭐라고? 이 뜻이에요? 뭔가? This는 어디에든 몇 개라 그랬어요?
디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개를 가리키면서 넌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냐? 뭐라고 말하냐? 됐습니까? 자, 디스는 뭐 대신 왔어요? 디스의 뜻이 이런 뜻인데 뭐 대신 왔어요? 이렇게. 이래 되죠? 영어 문장도 똑같이 고쳐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숫자 13은 불운이에요.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럼 the number 13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더 넘버 뜻이 뭐예요? 그 숫자. 그럼 what is the number bad luck? 이 우리말로 이런 뜻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가 필요 없어요? 아, 더 넘버. 그러면 뭐가 부르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What is bad luc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여기 디스가 어딨어? 이곳이란 말이 어딨어?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했더니 Number 13 is bad luc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어?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이 뜻은? 나는 화장실 안으로 됐습니까? 나는 화장실에 들어간다 하고 있죠. 그러면 화장실 안으로 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라고 물어봤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 두. 하다시 두인 이유는 누가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가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 mirror is broken. 내 뜻은? 유리가 깨졌다. 유리겠냐? 거울 깨졌다. 미러의 뜻 까먹었어요? 미러 뭐예요? 거울. 거울이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brok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broken의 뜻이 뭐였어? 깨진. 그렇죠. 깨진이죠. 그럼 무슨 씨니까? 어떤 씨니까?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거를 어때? 깨졌어, 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영어로 표현하면? How? 왜 이렇게 어려운 거요? The mirror. 좀 쉽게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The mirror의 뜻이 그 거울이면, 안만 길어봤자? It. 그럼 그것은 깨져 있다? It is broken. 이렇게 했어. 그건 어때? How is it?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it? 했더니? It is broken. 근데 거울이 어떤지 묻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고? How is the mirror?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했더니 대답이?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other sign of bad luck. 뜻은 하나의
오케이. 좀 이상하죠? 그쵸? 오브의 뜻이 뭐예요? 오브의 뜻이 뭐다? 뭐뭐의 라는 뜻이야. 뭐뭐의. 그니까, 불운. 불운. 벨러. 불운의. 어, 벨러.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면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어떤 시가 뭐? 어디 갔다? 그래서, 오케이, 부르누이, 오벨라, 부드레이, 부르누이, 징조, 사인, 부르누이, 오벨라, 징조, 사인, 부르네 징조, 사인 오벨라. 됐습니까? 오케이. 또 다른 하나의 부르네 징조, 그쵸. Another sign of ba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다음 문장.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뜻은? 지금. 이제 지금? 학교로 간다. 누가? 내가 오케이. 자, 끊어 읽기 표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I'm going의 뜻은? 학교로 라는 대답 듣고 싶어. To schoo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뭐? 이제 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묻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re? 오, 먹힘이 없네. Where are you going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네? 우리가 스쿨이라는 대답을 들었나요? 투 스쿨이라는 대답을 들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네? 비동사죠. 비동사의 이유는 going의 뜻이 어떤 시 오케이. 무슨 뜻을 가졌길래 어떤 시라고 그래? going의 뜻이 가는 중인 사람. 어떤 사람? 가는 중인 사람. 하다시에 ing를 붙인 지금 보이는 going 같은 경우에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고 뭐하고 뭐? 여기서는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중이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죠.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Watch the under the fence. 오케이, 이게 뭐라고요? Watch i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Watch it under the fence. 네, 뜻은?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Under the fence. 이렇게 놔둘 거예요, 우리말? 우리말은 얘가 대답 앞으로 가겠죠. 저거 앞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저것 저것 tha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근데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란 표현은 영어로서 어떻게 된다?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그래서 누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시 앞으로 앞으로 갑니까? 아, 어느 펜스가 앞으로 간다. 맞습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예, 예, 가능하십니다. 예, 들어오시죠, 잠깐. 아. 오케이,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안방 길어봤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입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니?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뭐라고요? Okay.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Okay. 그래서 읽고. Okay. 얘는 어디 가고 없네. 그래서 뭐? It's a black cat. 그 뜻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는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울타리 밑에 있는 그렇죠? 네. 그러면 it이 뭐 대신 왔단 말이야? 뭐라고? 그걸 영어로 얘기해줘. Under the fence만 하면 끝이야? 저것이란 뜻은 필요 없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 뭐였어? That under the fence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원래 문장은 원래대로 하면 뭐였다? 원래 문장은 뭐였다? 뭐라고요?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그렇죠.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 now. Three signs. Three signs of bad luck. 뜻은? 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준비되나요?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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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의 뭐뭐 의. 그래서 정리해서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이 뭐다? Three signs of ba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I'm afraid I failed the test. 뜻은? 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오케이. 가볼까요? I'm afraid I failed the test. 좋습니까? 오케이,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은 몇 번이죠? 자기 번호도 모르죠. 민준이가 오늘 68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69가 되겠네. 69 프린트 나올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전체적으로 잘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뭐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잘 이해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앞으로도 해설 수업을 열심히 잘 들은 것 같았어요. 쌤 봤을 때. 오케이. 고맙습니다.